우리가 촬영을 하는데 건우가 없으면 촬영이 안 되는군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뭔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이제 루팅을 해야 되는데 건우가 이제 오디오를 여기서 버즈비에서 이제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그 솔루션. 네, 네, 갑자기 오 그거 뭐 트로이패스를 이렇게 척척척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딱 하니까 돼. 돼. 야. 건우가 없으면 이제 뭐 안 되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루팅을 조금 바꿔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은 네. 이제 앰프에서 캐비넷으로 가는 중간에 무언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자, 일단 그거를 뭘 할지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오늘 기본 셋업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매사북이 앰프 헤드가 위에 올라와 있죠. 북입니다. 이 북이의 앰프 헤드에서 지금 저희가 저쪽으로 캐비넷으로 나가는데 북이의 사운드를 다이렉트로 캐비넷으로 보내잖아요. 보통 네. 헤드 캐비넷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북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체적으로도 이 감쐐기가 있어요. 예. 25W, 10W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채널별로 마스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볼륨을 조절하고 톤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작은 소리로 듣는 게 나름 용이한 앰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앰프들은 크랭크업을 위해서 무조건 어느 정도 이상의 볼륨량으로 진공관을 실제로 덮여줘야 가능한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은 출력이 커야지만 비로소 음이 찌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운드를 받아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애초에 그 앰프가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게인을 아예 쓸 기회조차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웬만한 데는 다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웬만한 게 일단 거주용으로 만들어진 곳에는 애초에 안 되고요. 그 거주용이 아니고 이제 그 업무용도 뭐 근린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웬만한 데는 안 돼요. 네. 네. 여기서 만약에 뭐 팬더 베이스맨 같은 앰프로 네. 디스토션을 얻는다 크랭크업을 그래가지고 한다, 크랭크업을 하면 현대백화점에서 들릴 것 같아요. 일단 요 근처에서는 뭐 옆 건물에서 뭐 민원 들어오고 뭐 막, 난리 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앰프에서 감쐐기 같은 거를 달아 갖고 나오는 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게 앰프에서 감쐐기의 역할 한번 예로 기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W로 설정을 해놨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마스터는 한 2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앰프 헤드를 깜짝이야. 이런 앰프 헤드를 다룰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예. 무조건 일단 노브 뭐 글자 읽지 마시고 무조건 다 0으로 내리세요. 무조건.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보세요. EQ부터 조금씩 올리고 이거 왜 이래 네. 근데?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클린 채널인데요 요 정도 요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채널로 가볼게요. 네.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 봐. 어. 지금 얘 마스터가 2인데 2 자, 보면 다행인 거는 여기서 지금 게인을 저희가 끝까지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게인이 이렇게 크랭크업이 된 상태에서 마스터를 조금만 올리면 작은 소리로도 이 게인을 즐길 수가 있어요. 들리죠, 이 게인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톤 메이킹 된 앰프 사운드를 얘가 최종으로 볼륨 조절을 해준다는 네. 건데 이게 이렇게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냥 소리가 커야지만 이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25W와 10W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예. 25W잖아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사실 좀 크다라고 했을 때 내리면? 한번 쳐주시죠. 확 줄죠. 이것이 바로 토글 감쐐기의 역할이 네. 시끄러워. 토글 감쐐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의 리뷰의 편의성과 안전함을 위해서 이 어테뉴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앰프를 갖고 시연을 합니다만 왜냐면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리겠다고 이게 없는 애들로 하면 우리가 괴로워. 예, 괴로워서 리뷰를 못하니까 소리가 다 깨지고요. 네. 감당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감쐐기가 없는 그런 어떤 되게 내가 너무너무 빈티지한 그런 올드 앰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근데 그걸 집에서 도저히 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예.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뭐냐면 바로 감쐐기입니다. 감쐐기. 어테뉴에이터.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을 드린 거는 이 감쐐기를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감쐐기를 세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이거를 예. 보여드렸고요. 되게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감쐬기가 없다 치고 네. 그러면 감쐬기는 어디에 연결을 하면 되느냐? 앰프 헤드와 캐비넷 사이에 네. 연결을 해서 그냥 노브 하나 있어요. 그걸로 마스터 볼륨처럼 그냥 이렇게 네. 쓰시면 됩니다. 감쐬기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펙트처럼 생긴 것도 있고 앰프 헤드처럼 생긴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독특한 형태의 감쐬기를 소개할 감쐬기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언박싱.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솔루션. 따다다다. 네, 그렇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얘 지금 오토봇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어디랑 합작을 했냐면 이 VVCO 페달이랑 합작을 해서 부부코랑 합작을 했습니다. 이 부부코에서 이 옵티머스 프라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캐릭터에다가 그냥 이 감쐬기를 달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의미가 없고 예. 이게 중요한 거고 예. 이게 캐릭터가 있다라는 게 이게 뭐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예. 이쁘다요. 약간 이 사람들의 좀 어떻게 보면 덕력을 자극하는. 예. 오 좋다. 자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볼트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허. 그래갖고 이거 언박싱 한 다음에 무작정 잡아 뜯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꼭 이렇게. 오 예. 자 이렇게 언박싱 완료됐습니다. 자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그리고 얘 이름은 뭐냐면은 어테뉴에이터 프라임입니다. 어테뉴에이터 프라임. I am Attenuator Prime. 어테뉴에이터 프라임. 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메탈 다이캐스트라는 회사 제품이 변신하진 않겠지. 엄청 많이 팔린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VVCO입니다. 그리고 꽤 정밀하네요. 막 문도 다 열었다 닫았다. 네, 그러니까 뭐 예. 장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예.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연결하시기 전에 무조건 반시계. 예. 네, 이렇게 이 노브 돌아가는 느낌이 그렇게 엄청 정교하거나 좋거나 하진 않네요. 약간 장난감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속에 보시면 문이 열리네. 네 보이네요. 여기. 좀 정교한 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서걱서걱거려요. 예, 서걱서걱거리고.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해볼까요? 25에다가 이 게인에다가 네. 마스터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평소에 이렇게 했으면 여기 박살나요. 박살나요. 네. 어우 야. 해볼까요? 무섭죠? 예, 예. 와 여기까지 올렸는데. 오 대박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되네. 정말 집에서 요만큼 요런 볼륨으로 지금 이게 마스터가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잡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지. 25W 풀인데? 네. 이거 끝까지 돌리면은 여기 폭파됩니다. 안돼. 안돼. 여기서 터보질 쳐보질 못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어테뉴에이터 프라임이었습니다. 어우 시끄러 이거. 이 감쐬기를 사용 이거 그리고 8옴 전용이에요. 8옴 전용이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헤드와 캐비넷의 그 저항을 확인을 하시고 예.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테뉴에이터만 있냐? 아니죠. 아니죠. 이런 예. 좋은 캐릭터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굳이 감쐬기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 이펙터도 만들면 되지. 예. 그래서 VVCO에서 또 다른 캐릭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이거 봐. 배트맨 멋있죠. 자 이렇게 배트카와 배트맨이 옆에 같이 있는데 얘는 지금 부스터고요. 그러네요. 네. 이것도 하나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이펙트네요. 발로 네. 밟고 발로 못 밟겠어. 아까워서 배트 부스터. 네, 배트 얘는 부스터. 이제 배토션. 네 그렇습니다. 아, 배트모빌.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펙터로도 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완구만 사도 되게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6, 7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달아주면서 네.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캐릭터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는 즐거움과 네. 그리고 집에서 이걸로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즐거움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배트모빌에서는 불도 들어온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건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또 뭐 기탐에서 할지 렉탐에서 할지 렉탐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썬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어테뉴에이터 프라임은 가격 259,000원 여러분들의 그 청력 보호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앰프가 이게 아니면 구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아, 하면은 하면 충분히 뭐, 투자할 충분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고장 나면 뭐 애기 주면 되고. 자, 고장 나면 애기 주면 되네요, 네. 진짜. 아빠가 갖고 놀다가 고장 나면 애기를 준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애기가 딱 보고 아빠 이거 감색이 아니야. 애기가 더 잘 쳐. 네. 앰프가 왜 이래요? 자, 이렇게 오늘 어테뉴에이터 프라임 같이 보셨고요. 네. 이 재미있는 완구 VV쇼. 네, VV쇼 완구 악기들은 저희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네. 되는 대로 여러 가지 포맷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네. 점수 줄 필요는 없겠죠? 네, 뭐 점수는 그냥 이거 그냥 패스할게요. 네. 한 주평 한 주평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디셉티콘 모델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디셉티콘이 더 멋있잖아요. 디셉티콘 뭐 멋있죠. 그 예. 그 뭔가 그 악의 뾰족뾰족해 그 멋이 있어요. 예. 뾰족뾰족하고 그렇습니다. 오토봇은 약간 이렇게 좀 조금 순해. 예. 네. 저는 그 마지막 트랜스포머 그 원에 나오는 네. 그 옵티머스 프라임의 마지막 대사, 마지막 대사로 한준병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제 VVCO의 제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waiting. 네.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저기 막 우주에 이제 막 떠도는 네. 오토봇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네. 네, 여러분들 와서 보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모델들로 돌아올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